안녕하세요, 여러분. 서기로우가 석입니다. 2022년도에 강남디렉터 워크샵을 1회, 2회 하고 특히나 2회 때 마지막 날 리스닝 세션 때 제가 느꼈었던 것은 정말 할 수 있겠다. 이거 정말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잘하면 내가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끝이 났었어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조금 더 준비를 많이 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봤었고 지금 2023년도 3기 강남디 레코드 워크샵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4년차 작곡가 서기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꽤나 실용음악과 강사 생활을 오래 했거든요. 한 5, 6년 정도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실용음악과 강사 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실용음악과는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나갈까? 도대체 이렇게 했을 때 실용음악과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떠한 도움이 될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면서 제가 실용음악과에 강의를 나갔었어요. 그런데 막상 나와서 실용음악과 출신이 아닌 다른 어떤 작곡가의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같이 음악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걸 깨달았어요. 정말 제가 보면은 정말 이 사람은 재능 있고 열심히 하고 작곡가가 되고자 하는 열정도 되게 많지만은 동료를 구하지 못해서 작곡가를 위해서 달려갔던 열정이 어느 순간 사그라든 거를 많이 봐왔거든요. 제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도 조금 늦게 음악을 시작하신 분 또는 실용음악가를 나오시지 않으시는 분들 되게 많이 보고 그들의 답답함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해결책이 바로 강남미디 레코드 워크샵입니다. 저는 제가 지금 다시 14년 전으로 돌아가서 처음으로 딱 놔두고 작곡가 돼봐 라고 하면은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할 수 있을지. 산업도 되게 많이 바뀌고 작곡하는 어떤 방식이라든지 구조 같은 것도 너무나 많이 바뀌었어요. 점점 더 작곡가가 되는 길은 좁아지고 있고 작곡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만약 작곡가가 되고 싶다면은 정말로 각오하셔야 돼요. 누구나 작곡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작곡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꿈을 이루는 사회는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회가 모든 사람이 꿈을 이루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망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새벽에 길을 청소를 해야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 집 앞에다가 음식을 배달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회를 이해하고 그 가운데서 작곡가라는 직업을 가지고 싶으시다면요 정말로 많은 노력과 많은 운이 따라줘야 합니다. 어쩌면 그 운 중에 하나가 이 영상을 보신 거라고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강남디 레코드 워크샵을 들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요 퀄리티 높은 수업에 있습니다. 저의 목표는 이것이 어떤 작은 어떤 대학교 실용음악과의 작곡과가 되길 바라요. 작곡과가. 여기 있는 모든 강사님들은 실용음악과에 계시는 강사님들보다 더욱더 뛰어나게 여러분들이 지도할 수 있다고 저는 보증해 드릴 수 있습니다. 현역에서 음악을 지금 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면 저는 절대로 강사로 초빙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고요. 적어도 여러분들을 작곡가의 길로 이르게 한다면 그 사람이 작곡가의 길을 먼저 가보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어떤 수업에 강사님들의 이력을 잘 보세요. 커리어를 잘 보세요. 그리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소규모 수업이 될 거예요. 한 번에 막 6명, 7명씩 몰아놓고 한꺼번에 하는 그룹 레슨이 아니라 저는 2명, 정말 많아봤자 3명의 수업이 될 거예요. 작사 수업을 제외하거든요. 여러분들의 개개인적인 실력에 맞춰서 그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가 퀄리티 높은 수업을 여러분들께 보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강남디 레코드 워크샵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네트워킹입니다. 송캠프도 당연하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커뮤니티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강남디 레코드 워크샵에 커뮤니티가 생겨서 여러분들이 서로서로 소통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항상 말하지만 강남디 레코드 워크샵의 가장 큰 목표는 여러분들이 함께 음악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혼자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함께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지금 음악 산업 같은 경우는 혼자서 작곡의 이름을 올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공동작업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공동작업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워크샵을 진행하는 도중에 그리고 송캠프 와중에 함께 커뮤니티를 함께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많은 이야기도 하고 글도 남기고 서로 만나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제가 전적으로 서포트해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인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어떤 기회와 장소를 여러분들에게 서포트해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강남디 레코드 워크샵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는요 바로 저지요. 접니다. 네, 어떤 말이냐면 제가 잘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동생들을 대비를 시켜왔거든요. 저는 제가 되게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많은 도움을 받아왔었고 앞으로 받아야 합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고 누군가와 함께 할 때 어쩔 수 없게 아는 사람과 함께 해야 되더라고요. 지금은 저는 개인 레슨을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그런데 그 개인 레슨을 했던 제 제자들이 절대로 실력이 좋아서 저와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 보면 되게 실망할지 모르겠지만 그들과 함께 하는 이유는 제가 그들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어떤 행동이 예측이 되고 내가 어떤 것을 해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한다는 어떤 확신이 있어서 그래요. 저에게 가끔씩 메일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음악을 들어봐 주시라고.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은 가끔씩은 너무나 음악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와, 이거는 나보다 잘하는데? 나보다 잘하시는 것 같은데? 라는 분이 분명히 있으세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과 함께 음악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을 제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저는 어떤 모르는 사람과 함께 음악이란 것을 같이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극도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실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제가 잘 아는 제 제자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제가 강남 디레코드 워크샵 1기 2기를 하면서 몇몇 분들을 제가 유심히 봐왔습니다. 이분들은 되게 괜찮으신 분인 것 같다, 잘하실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2기까지 워크샵이 끝난 다음에 제가 따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한 6분 정도 돼요. 팀이라 하긴 좀 그렇고 좀 그룹을 만들어서 실제로 지금 엔터에서 오는 어떤 리드를 가지고 그 분들과 함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죠. 아직까지는 프로 작곡가라고 부르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은 점점 더 가능성이 보이고 있어요. 저는 그분들을 작곡가로서 제가 키워줄 수 없어요. 저는 누구를 키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분들이 되게 잘 나가도록 만들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분들이 데뷔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무조건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언젠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작곡가로서 데뷔를 하고 싶고 작곡에 발을 넣고 싶으면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가. 그 준비를 할 수 있는 곳이 저는 강남 디레코드 워크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팀을 짜서 무엇인가 작곡가로 만들어놨던 과정 그 자체를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곳에서는 돈을 받는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그 어떠한 돈을 받은 적도 없고요. 어떤 것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제가 그분들을 데리고 작곡가로 만들고자 노력하는 이유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저희 강남디 레코드 워크샵의 인재가 그렇게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어요. 누구에게?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보실 모든 분들에게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서기로그라 유튜브 채널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작곡가에게 도움이 되는 채널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분들을 보면서 강남디 레코드 워크샵 1기 2기 때 분들은 왜 나를 불러주지 않지? 라고 섭섭해 하실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모든 분들이 다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3월 첫째 주부터 3월, 4월, 5월 한 워크샵마다 3개월의 시간 그리고 항상 제일 마지막 주에는 송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과목 소개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설된 과목도 있고요. 없어진 과목도 있습니다. 강남인 디렉터 워크샵이 가장 자랑하는 수업 도나 선생님의 탑라인 수업이 있습니다. 난로를 넣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작업실입니다. 자동은 없습니다. 이게 다 일부러 이러는 거예요. 감성 때문에. 수업 같은 경우는 만족도가 너무나 높고요. 자, 달라진 점이 있다면 도나 선생님의 워크샵 수업은 강남디 레코드 스튜디오에서 하지 않습니다. 도나 선생님의 작업실에서 합니다. 되게 이쁘게 감성 있게 차렸거든요. 그곳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제 저희 강남디 레코드 워크샵에서 탑라인 수업을 많은 곳에서 벤치마킹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 시도를 하고 있는 곳이 많다고 전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귀가 있기 때문에 다 듣거든요. 하지만 또 이제 저희 또 오리지널로서의 어떤 자부심이 또 있거든요. 저희도 그렇죠. 제 수업은 솔직히 이건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제 수업의 퀄리티에 대해서 저 스스로는 뭐 서기로그 워크샵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거의 모든 작곡 레슨을 통틀어서라도 완성도와 퀄리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얻어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제 생각에는 손꼽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탑라이너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감각적인 부분, 센스적인 부분을 제가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커리큘럼을 짜긴 했지만 사실 그것들은 다 각각의 탑라이너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감각과 좀 전략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다 오픈을 해서 그것도 되게 디테일하게 피드백을 드리고 가르쳐 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도움이 되는 수업일 거예요. 제 수업이 좀 듣기 편하고 여유롭고 널널한 수업은 아니에요. 매주 되게 실전에 가까운 과제가 나가고요. 그거를 일주일이 지나서 그걸 다 해서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거의 리스닝 데이를 여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다들 되게 긴장하고 제 수업을 와요. 자기 과제에 대한 어떤 불안함과 또 긴장감을 가득 안고 오시는데 수업을 못 따라온다라는 개념은 사실은 본인의 위축되는 마음일 수 있고요. 저는 사실 우리 수업이 어떤 조건이나 제한을 두고 학생을 받는 수업은 아니라서 되게 다양한 경로와 다양한 자기 단계, 그리고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모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그분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제가 알게 되면 그분들의 단계와 그분들의 목적에 맞게 피드백을 드리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한 가지 제 수업을 듣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거든요. 뭔데요, 그게? 그거는, 간절한 마음이 꼭 필요해요. 네. 네. 저는 그런 친구들을 사실 가르치고 싶어요. 맞다. 제가 정말 저만의 무기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기꺼이 알려드리는 수업이잖아요. 근데 그 수업을 되게 그냥 학원 다니는 학생처럼 그냥 앉아 있는다? 라는 개념으로 수업을 오시면 저는 사실 그분들을 보면 가르쳐 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도 들기도 하고요. 좀 화가 나기도 하고요. 나는 그때 안 그랬는데? 이런 생각 사실 꼰대처럼 들기도 하고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네. 그거는. 그래서 좀 좋은 긴장감이거든요. 그런 스트레스. 아, 다음 주까지 이거 완성시켜야 한다라는. 그리고 아, 작곡가 도나 작가님에게 내가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 그런 날들이 매주 있다라는 게 본인에게 굉장히 좋은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주거든요. 그걸 한번 느껴보세요. 이 현역 작곡가들은 그런 마인드를 계속 갖고 살고 있어요. 어느 정도의 긴장감을 항상 갖고 사는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어쩌면 진짜 작곡가들의, 긴장 상태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간절한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 작업실에 방이 총 4개인데 두방 같은 경우는 또 워크숍 통해서 또 같이 하신 또 학생분과 또 함께 또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두 분도 보면은 이제 탑라이너 수업을 이라고 하면은 탑라인을 하시는 분만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트랙 하시는 분도 되게 많이 들어요. 지금 두 되게 많이, 분도 다 예, 트랙 하시는 맞아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또 되게 또 재미있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로맨틱 코미디, 뭐 멜로, 로맨스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더 당연히 발라드가 되게 중요한 테마 넘버였었어요. 정말 코로나를 기점으로 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그 드라마라는 컨텐츠의 다양성이 정말 많이 다양해지면서 CJ 쪽에서도 채널마다 어떤 색깔을 부여해서 그런 드라마만 집요하게 파는 OCN도 생겼고요. OCN에서는 멜로 드라마를 제작하지 않아요. 무섭다가 다시 뭐 멜로로 돌아온다 이런 게 아니라 미스테리면 그냥 끝까지 가요. 그 내용 가장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작사반 수업입니다.
이 작사방 같은 수업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미 타이틀곡도 했었고 벌써 한 네다섯 곡 정도 작사에 선택이 돼서 저희 작사반 사람들이 정말 장쪽의 발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분들이 이렇게까지 친해지면은 나중에 혹시나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 정도로 너무나 전부 다 끈끈하세요. 너무나 친하고 너무나 정말 분위기가 좋으세요. 마치 이게 수업을 하러 오는 건지 놀러 오는 건지 모르겠을 정도로 너무나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사반 같은 경우는 워크숍에 구애받지 않고 따로 나와서 제가 더욱더 이 작사반을 크게 만들려고 합니다. 특히나 작사반 같은 경우는 이제 페르소나라는 아카데미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작사가의 꿈을 꾸고 계신데 아무것도 작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과 다른 작사 학원에서 오랫동안 수업을 하시다가 현재 지금 꿈을 잠깐 정체되어 있으신 분도 좋습니다. 그런 분들 저에게 다 연락 주세요. 이제 저희 김혜정 선생님과 함께 저희 페르소나 팀 여러분들이 작사가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서울 경기권이 아니라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사 온라인 수업을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작사방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영상 때 꽤나 긴 시간의 소개 영상을 보내드렸기 때문에 그곳으로 바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링크는 아래에다가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곡가가 어느덧 사운드적인 어떤 것을 익히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믹스만을 전문적으로 가르쳐주는 곳이 많지가 않아요. 몇몇 군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믹스 선생님의 커리어를 보세요. 정말 실제로 지금 필드에서 믹스를 하고 계신 분인지 아니면 그냥 뭘 한 잘 모르겠는 분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박진우 선생님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필드에서 믹스를 하시고 계신 분입니다. You'll be fine. 오호. 만약에 이거 끄고 이것도 끄면은 응? 몰래 소리가 나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 곡에 이제 너무 약하거든요. 킥이. 그냥 킥 존재감 자체가 너무 저음만 있는 그런 킥이라서 제가 이런 식으로 어택 하이 쪽을 키워주면서 어택을 더 만들어주는 거죠. 딱 들었을 때 너가 이 킥에서는 좀 어떻게 필요하다고 다 느껴졌나 보다. 무조건. 네, 무조건 더 필요하고. 그다음 세 좋다. 네. 그다음에 이걸로. 스네어가 어디서부터 나오더라? 스네어 여기. 싹. 스네어가 많아요. 다시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이 친구의 공간계를 이런 식으로 빼주신 거죠. 이렇게 공간계를 써라. 이렇게. 그래서 공간계는 거의 이걸로 이제 다 충당을 했고, 좀 같이 들어오면. 만약에 저게 만약 밑에 게 외시 안 왔다. 외시 안 왔다. 그러면은 그럼 너가 제가, 너 했겠지. 그렇죠. 제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겠죠. 뭐? 네. 첫 개는 어떤 게 있나? 베이스. 베이스부터. 베이스. 이런 808 808인데 요것도 이제 제가 베이스에 자주 거는 디케이 저는 그냥 디피케이터라 부르는데 디케이터. 네. 들어보면 저음 쪽이 좀 더 많아지죠. 네. 드라이브를 좀 더 걸어주면서 모노예요. 그래서 얘를 약간 킥 자리를 살짝 만들어 살짝만 공간을 만들어주고 넓혀가지고 이게 지금 9.4인데 9.4인데 이거를 0으로 하면은 이렇게 원래는 이 소스예요. 근데 제가 이제 스테레오 그렇다고 또 안 걸리는 건 아니 딱 그 정도. 그래서 얘를 먼저 써주고 완전 그냥 생톤이잖아요. 생톤에다가 먼저 써주고 You'll be fine. 그 다음에 EQ. 그럼 내 필요 없어. 여기서 이제 로우나 보컬의 중음 때, 뭐 로우 역대 많이 날라가죠. You'll be fine. 하이는 뭐 컴프 걸면은 계속 더 세져가지고 여기서 미리 먼저 죽여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컴프 1176.
You'll be fine. 확 올라오네. 겁낼 필요 없어. 이 곡은 또 제가 특이하게 여기 보면은 다 눌러져 있거든요. 믹스 엔지니어를 꿈꾸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이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제가 추천해드리는 수업이고요. 작곡가의 꿈을 꾸고 계신 분 중에서 열심히 하는데 내가 사운드적으로 좀 부족하다. 이런 말 있죠. 약은 약사에게, 병은 의사에게, 믹스 수업은 믹스 엔지니어에게 받으세요. 이 믹스 수업을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수업이 바로 이 믹스 수업입니다. 그 다음에 미디 수업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미디 수업 같은 경우는요, 총 3가지 수업이 있습니다. 네, 기존에 있었던 에이블톤 라이브 장현준 선생님의 수업이 있고요. 이번에 새로 생긴 2가지 수업, 큐베이스 수업이 하나 늘어났습니다. 큐베이스 수업의 장르는 댄스 힙합 수업입니다. 이번에 리키 선생님이 새로 오셨는데, 리키 선생님 같은 경우도 아래에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선생님들을 볼 때 커리어를 보시는 거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리키 선생님 같은 경우도 도나 선생님과 함께 작업실 쓰고 계시기 때문에 수업하는 곳은 마포 쪽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번에 새로 생긴 수업 중에 하나가 로직 수업 중에서 미디움 템포 로직 수업이 있습니다. 로직 수업 같은 경우는 또 저와 함께 계속해서 호흡을 맞추고 계시는 김민중 선생님께서 진행하십니다. 수업에 대한 소개 또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블톤 라이브 레슨을 맡게 된 장현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에이블톤 라이브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제 에이블톤에 있는 여러 가지 악기들과 이펙터들의 사용법, 그리고 그것을 실제 곡에 어떻게 응용하면 좋을지를 중점적으로 레슨할 예정입니다. 저는 지금 K-POP 장르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K-POP 장르를 레슨 받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음악을 처음 시작했을 때 EDM 같은 장르로 입문을 했기 때문에 사실 장르의 스펙트럼 자체는 되게 여러 가지 장르를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K-POP 안에서도 장르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뉘잖아요. 타이틀성 장르의 곡도 있고 그리고 수록곡적인 느낌의 장르도 있는데 두 가지 장르 모두 다 잘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자신이 K-POP 장르에 관심이 있는데 뭔가 비교를 해봤을 때 시중에 나와 있는 프로의 곡들보다 사운드가 부족한 것 같다거나 뭔가 리듬감이 아쉽거나 한다는 부분이 있을 때 저를 선택해 주셔서 레슨을 하신다면 그런 부분들을 잘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수업 때 뵈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작곡, 편곡, 그리고 랩메이킹을 하고 있는 리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참여했던 곡들에는 블락비, 로켓펀치, 그리고 레인보우, 뭐 슈퍼주니어 예성, 뭐 요렇게 등등이 있고요. 그리고 탑라인 강사신 도나 양과 같이 작업했던 뭐 드라마 OST들, 뭐 요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제 수업은 이제 실전 테크닉 위주 예, 그런 수업이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리듬을 조금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조금 멜로디보다는 리듬이 좀 아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 리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리듬을 중점을 둔 그런 수업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하는 음악 장르가 댄스곡 위주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K-POP에서의 장르, 힙합이나 R&B, 그리고 EDM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편곡하면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곡을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데 전체적으로 이제 곡을 봤을 때 조금 완성도가 떨어져, 구성감이 조금 떨어진다는 느낌, 이런 것들과 아니면 제가 되게 멋있다고 생각해서 넣은 소스들, 그런 소스들이 막 뭉치고 뭉치다 보면은 이제 좀 지저분해지거든요. 지저분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탑라인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다. 그리고 또 나는 곡을 쓸 줄은 아는데 뭔가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느낌이다.
요런 분들 한 분 한 분한테 제가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제가 현직에 있는 작곡가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찐팁들을 좀 공유를 좀 많이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강남인디 레코드 워크샵에서 미디움 작곡을 맡은 김민중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써오신 대목을 같이 들어보고 이제 서로 분석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걸 분석이 다 끝나고 나면은 저희 이제 드럼 카피를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저는 이제 드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위기 자체가 바뀌어요. 드럼을 어떻게 찍냐에 따라서 곡의 분위기가 결정이 되니까 요거는 꼭 카피를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악기 분석 및 메인 악기 정하기. 이제 작곡을 하기 위해서는 악기를 꼭 다룰 줄 아셔야 합니다. 기타도 좋고 뭐 피아노가 돼도 좋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뭐 코드를 칠 수 있는 뭐 그 정도 메인 악기 정도를 정해서 같이 이제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계속 똑같이 이렇게 분위기를 가면 이제 지루할 때가 분명히 생겨요. 그래서 이제 요 분위기 전환을 해야 돼서 코드 진행부터 이제 송폼 카피를 해야 합니다. 저의 목표는 이제 여러분들이 미디움 템포의 곡을 부담 없이 쓸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이제 사실 커리큘럼은 이런데 이제 수업을 하면서 이제 당연히 이제 개개인에 맞춰서 각자의 레벨에 맞춰서 진행이 될 거고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걱정하지 말고 오세요. 감사합니다. 작곡가를 위한 피아노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작곡가가 되려면은 반드시 악기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항상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서기로그에서 가장 잘된 영상이 바로 뭐냐면 내가 지금 당장 작곡을 하고 싶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그거 중에 하나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피아노와 기타를 열심히 쳐봐라 라는 게 어떤 그 영상의 취지였었거든요. 여러분들 작곡가가 되려면은 기타나 피아노 둘 중에 한 가지는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악기를 모르는 상태에서 작곡을 하는 것과 악기를 어느 정도 다룰 줄 있는 상태에서 작곡을 하는 것은 천지 차이에요. 이 업계 전 최고라 말하겠습니다. 이 업계 최고인 전상민 선생님의 수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강남디 레코드 워크샵에서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취미로 즐길 수 있는 수업이 있어요. 이 수업 같은 경우는 전투적으로 작곡가가 될 거야 라는 열정보다는 되게 작곡이 뭔지 궁금한데 한번 같이 해볼까? 라는 수업입니다. 바로 뭐냐면은 베라 선생님의 기초 미디 수업입니다. 이 기초 미디 수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정말 작곡을 하면서 내가 이것에 관심을 가져볼까? 재미로 해볼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한번 시작을 해볼까? 라는 분들을 위한 수업이에요. 아주 음악 기초적인 화성학부터 기초 미디 수업까지 모든 것들 여러분들에게 천천히 재미있게 설명해 주실 수업이 바로 베라 선생님의 수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음악을 전혀 모르시고 작곡에 대해서 관심 막 있으신 분들은 이 베라 선생님의 수업을 들어보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물론 몇몇 수업들은 너무나 인기가 많습니다. 네, 특히나 도나 선생님 수업 같은 경우는 항상 제가 수업에 더 이상 못 받는다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인원수를 채우지 못해서 없어질 수업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 수업은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막 끌고 나가고 싶지 않아요. 어떤 수업의 퀄리티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그 수업은 차라리 없는 게 낫습니다. 최고의 어떤 퀄리티 수업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할 것이며 그 수업을 하는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남디 레코드 워크샵 이 3개월 시간이 정말 나한테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저는 하겠습니다. 저희 수업료가 다른 곳보다 저렴하다고 해서 그리고 저희의 수강생이 작다고 해서 단체가 작다고 해서 절대로 그 수업에 대한 퀄리티라든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도움의 양이 적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만큼의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은 저를 지켜봐 주시면 됩니다. 강남디 레코드 소개 영상 여러분들에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